허상균 김호기훈의 브레이크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 주는 확실히 저의 패배로 마무리가 되었죠? 하하 오랜만에 이겼어요. 아, 그날 동생에게 가서 네 유정아 오빠 해냈다 오늘. 아, 그래요? 네, 동생이 애청자예요. 또 쓸데없는 네. 짓을 했네요. 계속 그 스포일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뭐 그것까지는 뭐 예. 네. 그냥 해냈다 뭘 해냈다. 해냈는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냥 동생이, 해냈어. 혹시 동생이 바보예요? 그걸 모르게? 아, 그냥 아니 방송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해냈다. 방송에 그냥.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날 들어가서 오빠가 해냈다. 해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자, 애청자예요, 애청자. 예, 아마 네.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녹화 방송을요? 예, 예. 녹화를요?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걸 아, 보고 예. 있다고요? 아니, 본방으로. 아, 아, 예, 본방으로. 예, 예. 저희 본방은 언제죠?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들. 4시.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말 오래간만에 김유기훈이 저를 이기면서 확실히 우리 작가와 너는 돈가스를 먹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허브 돈가스를 뭔 놈의 돈가스야? 먹었다. 아, 아닙니다. 예. 단 둘이서 먹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예. 뭐 술 한잔 하자고요? 서로 임자 있는 몸들끼리 뭐 하는 짓입니까? 적당히 하세요. 그렇다고요. 예, 네, 예, 적당히 예, 좀 부탁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번 주 저의 패배는 그 주제에서 나온 저의 패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진짜 우리 마녀 작가가 아주 그냥 대놓고 저를 네네네 예, 카운터 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약간 사실 저번 주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주제가 중요하지가 않아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주제는 아무거나 던져놨고요. 네네네. 기억이라는 주제를 던져놨으면은 갑자기 숫자 나오고 뭐 지 멋대로 해요. 사실 오늘도 주제가 과연 어떤 주제일지 굉장히 또 궁금하긴 한데 과연 어떤 주제인지 보여주세요. 마세! 야, 숫자. 야, 오한마 좀 갖고 와봐. 숫자. 야, 너 이거 손 좀 대고 있어, 여기다. 이게 뭐야! 숫자 넘버. 왜요? 돈가스 안 먹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니까 뭐가? 이거 예예 예. 숫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이것도 퀴즈야? 이거 예 혹시 예. 영어 문제가 아닐까? 아, 일부러? 어 그런 겁니까? 아, 아 영어를 저희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영어를 하잖아요? 오늘 프로그램 안 끝납니다. 아, 성균이 형, 아니 그래 풀 수 있죠. 저는 안 돼요. 왜 영어는 국어도 안 되는 무슨 영어야. 영어는 안 돼. 언어는 제발. 제발. 아, 예. 이제 그만. 예. 방송하는 내가 제발. 언어는 제발이라고 얘기하면 무게 달라는 얘기야. 안 돼. 안 돼. 아, 나 네. 진짜 이 친구 불편한 친구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넘버고요. 이게 진짜 숫자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지. 예. 진짜 영어일지 아니면 정말 항상 어느 때처럼 넘버 라고 적어놓고 그냥 추리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작가 마음이에요. 주제는 상관아니고요. 네. 이제 작가가 그날 아침에 뭐 먹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바뀌고 주제가 바뀌고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떤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보이세요? 저희 런투브레인은 총 10개의 문제 중에 더 많이 정답을 맞춘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네.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은 10분, 그리고 한 사람당 두 번의 힌트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힌트권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보드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보드게임에서 승리한 쪽이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패배한 사람은 이제 매주 색다른 벌칙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색다르기보다는 예. 운동 벌칙이라고 하죠, 이제. 누가 봐도 아마 이번 주에도 좀 몸 쓰는 게 아닐까. 보면은 저희 작가가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아, 예. 예. 아마 본인이 저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살이 뺐거나 아니면은 예, 이런 예.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좀 더 튼튼해지고 싶다라는 아. 그런 염원이 담긴 플랭크 이렇게 집에 손자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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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하다가 이거 들기는 그럼 수단이니까 뭐라도 들기 종이로 들든 뭘 들든 싸이가 들겠죠. 많이 들고 네. 이렇게 예, 예. 어쨌든 그런 거를 자기가 잘 못하는 걸 우리한테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음모론을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괜히 마녀 작가가 아니거든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제 보니까.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넘버 문제 과연 아. 어떤 문제인지 첫 번째 문제 보면 오늘의 대충 이 가닥이 나오거든요.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가닥이 딱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달팽이가 10m 깊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낮 동안 5m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밤에는 기운이 빠져 3m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며칠이 걸릴까요? 이거 스피드 잠깐만 괜히 읽었어. 생각할 걸. 이게 뭐야?
달팽이가 우물을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외팬이 알겠군요. 예예예. 예, 예.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틀, 3일, 4일, 1, 2, 3, 4, 5, 6, 7, 1, 2, 1, 2, 3, 왜? 1, 2, 3. 아, 이거 그 문제구나! 아, 잠깐만 다시! 야, 시간이 필요해! 1, 2, 3, 4, 5, 6, 7, 8, 9, 10, 3... 정답! 6위! 아시겠어요, 형? 네. 뭐예요? 모르시겠죠? 정답이, 정답이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아, 정답이 있어요. 왜 6일인지 아세요? 네, 압니다, 압니다. 아, 모르시죠? 나한테 줄 거예요? 네? 아이, 싫어요. 거예요? 모르시잖아요. 아, 참물도 위아래가 있지. 아, 맨날 아이, 싫어요. 모르시죠? 이런 버르샤봉하로 간단합니다. 일단은 문제가 함정이 있었는데요. 아, 5m를 올라가고 3m를 내려가는데 하루에 이제 1m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5m를 올라갔을 때 10m가 되는 순간 네. 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탈출하게 되죠. 밤에 탈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5m 올라가고 3m를 다시 내려가니까 첫날은 1m를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 낮은 어쨌든 6m, 그 다음엔 7, 그 다음 8, 그 다음 9, 그 다음 1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이 걸리게 되죠. 에? 모르셨죠, 형? 정답! 어? 이거 아니에요, 프리가 그게. 왜? 이거는 너는 진짜 우리 마녀의 함정에 빠진 거야. 야. 아니라고? 낮하고 밤하고 합치면 하루지.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아, 그렇게 자, 해서? 1, 2. 내가 푼 거 보여줄게요. 아, 그렇게 해서 하루라고? 네.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6일. 6일. 어, 맞잖아요. 제가 말한 게. 6일. 됐어요. 왜?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적은 거지 했으면 다 0부터 이렇게 더하기 빼기 다 해서 보여 아닙니다. 감독님 전 감독 그렇죠. 역시 저 감독님이 나랑 잘 맞아. 다른 게임도 저랑 같은 클랜인데 내 생각을 딱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앞으로 카메라 잡아보며 출연자 하지 말고 여기 최종호 감독님 앉으면 되거든. 감독님 사람은 지금 딱 이 카메라 제 단독 카메라 딱 이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감독님 사랑합니다 역시. 제 아 이 카메라인가요? 예 이 카메라 사랑합니다. 감독님도 사랑을 아니래요. 아니요. 네. 왜? 아 이런 그 원사이드 러브인 걸로 짝사랑인 걸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말 맞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그러면 이거는 동률로 할까요? 무효로 할까요? 아 뭐 인정해 드릴게요.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대신에 앞으로 얘기하지 마요. 이기면 되지.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 그리고 제가. 그 방송을 집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네. TV에 나오는 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또 내 욕하려고 그러지 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까더라고. 그걸 이제 알았어? 나는 몰랐어 지금까지. 아 우리 엄마가 형 싫어한다니까. 아 그래요? 우리 엄마가 본명을 다 챙겨봐요. 야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만드니? 우리 엄마가 형 엄청 싫어해. 아니, 내가 보면서도 되게 불편하더라고. 되게 미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 아 이게 장난이 너가 넘었어. 이거 진짜 내가 그렇다고 너를 막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하지만 방송이니까. 예, 예. 예. 뭐,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 서로 또, 상부상부. 아, 첫 번째 문제. 아, 오케이. 알겠어. 봐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니까. 아, 오케이. 니가 아, 이러니까 그래. 나한테 화를. 인정하겠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네. 설명을 길게 하도록. 예. 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빠밤. 아, 오늘 진짜 숫자 문제인 거다. 아, 이게 큰일 났네. 너무랑 전혀 그냥 숫자 문제였어. 네. 아래 보기의 숫자 나열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갈 아, 알맞은 숫자를 구하시오. 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냐. 숫자는 아, 숫자 너무 어려운데. 4, 4, 7, 3.
뭐지? 전혀 모르겠다. 뭐지 전혀. 이거? 왜 갑자기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원래 이해가 1, 안 된다. 2, 3, 4 아니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이런 것도 막 키보드 이런 건 아니겠죠? 아 하지 마요. 아니 너무 먼데 형. 설마. 이게 문제 쉬운 건가요? 쉬운 거예요 이게? 아 감독님 맞추셨어요? 야 여기는 카메라 팀을 뭐지? IQ 테스트 보고 하나 봐. 그러니까 뭐 다 아니, 카메라 감독님들 다 아신대 보면은 그렇게 쉬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감독님들은 펜도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해서 푸는 거야 다들. 이게 딱 보이나 그냥? 그냥 딱 보이나 봐요 진짜. 뭐 매직아이야? 눈 깜빡이면 이렇게 돌리면 되나? 돌려? 어? 돌? 아 예. 아니. 야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그 어떠한 조각조차도 떠오르지 않아. 576. 아. 곱하기. 더하기. 왔어요? 안 돼! 아 힌트 쓸까? 아 왔어? 풀었어? 아 이거구나! 힌트, 예, 초등, 고등학 저 이거 풀었어요. 고학, 아, 초등, 고학년 이상 펜 없이 풀 수 있다고요? 보면 그냥 풀리나 보다 그러면 뭐 어이없는 그런 뭐야? 와 풀었어? 진짜! 뭐야? 야 우리는 왜 왜? 너무 어렵게 다가갔어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정답은 이거예요? 428? 네. 자, 잘 봐봐. 예. 잘 봐봐. 왜? 내가 안 보고 풀어줄게. 네, 안 보고 푼다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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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 지금 약간, 나 몰랐는데 이쪽 감독님이 또 뭔가를 지금 노래를 불렀거든요? 와, 소름! 이제 알겠지. 자, 정답은 428이고요. 풀이는 7단이죠. 예, 7은 7. 7이 14, 73, 21, 74, 28. 35, 76에 42, 77에 49.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28입니다. 아, 그냥 나 야, 열심히 이거, 막 더하고 빼고 아니, 잠깐만, 막 이게 양 옆에서 막 이 끝에서 끝 더해보고 일로 그 나오나 보고 예전에 막. 보면 우리 풀었었던 문제 중에 3등분 하시오 그 문제 있잖아. 그 우리 완전 바보 됐던 거 맞아. 손을 가운데로 나누는 거는 나눌 수가 없고 이거 너. 내가 하도 선을 많이 그어서 이제 내가 무슨 선을 긋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정답! 내가 먼저 했어! 정답! 정답을 제가 먼저 외쳤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해주세요. 둘, 셋! 보이시죠? 그냥 여기서 선 두 개 그으면 되는 거야. 아니! 와 소름!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말도 진짜 안 된다! 몰랐죠? 나 소름 돋았어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나 이거 뭐 한 거야? 이게! 나 이렇게 나누고 대각선으로 나누고 막 와 진짜 소름! 종이를 접어봐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와 힘들어. 진짜 미치겠네. 자, 세 번째 문제 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우리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의외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2대 0입니다 지금. 빠르게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7개 넣어서 0이 되도록 만드시오.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오케이. 예스, 예스. 아 헷갈려. 아 잠깐만 이게 되는데 이게 진짜 쉬운 건데 헷갈려. 아 맞는데? 아 이거 나 더 센 뺏은 너무 싫다. 이거 계산기 써도 됩니까? 안 되죠. 아 이게 귀찮아 더 센 뺏어 하는 거. 아 이거 어디를 17 3 6 10
21. 잠깐만. 아, 귀찮아. 아, 너무 귀찮아, 또 쌤하기. 유나 풀어가니? 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요. 근데 물어보는 거야. 나 3분만. 아, 3분, 2분만. 아, 2분만 드릴까요? 네, 2분만. 쓸 거죠, 형, 그러고. 아, 진짜. 아, 형, 진짜. 다 왔어요, 저. 아, 저. 유나. 예? 예? 예예? 규나 예? 나 진짜 이거를 시간을 주면 풀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귀찮아. 거 귀차니즘을 도저히 내 떨칠 수가 없다. 다 됐지 이제? 오케이. 다 됐어? 아니 시간 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저 풀어도 네. 돼요? 네 진짜? 이거 하나 뽑고 풀어요. 할리갈리 있나 오늘? 오늘 할리갈리가 없어요? 없는 거 같은데? 모르겠네. 갑니다. 아 이거 더 세배 세우고 있잖아. 하나, 둘, 셋! 플레이어는 한 턴씩 돌아가며 1층에서 15층 사이의 나무 블록을 하나씩 빼서 맨 위층에 쌓아 올립니다. 이때 맨 위층에 쌓는 방법은 플레이어의 마음대로이며 무조건 맨 위 타일의 위에 쌓아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오직 한 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게임 중간에 손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가장 먼저 만진 나무 블록을 빼야 하고요. 블록을 빼는 동안 탑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나무 블록을 쌓은 후 3초 이내에 탑이 무너지면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젠가로 힌트 첫 번째 힌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간 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 정말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네. 문제지만 계산기도 주지 않고 머리로만 전부 다 암산을 하라고 하는 저 마녀 작가의 저 행태에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젠가를 네 그래서 힌트를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 안 내면 진다 가이 바이 바. 네 먼저 하세요. 예. 갑니다. 네. 아 처음 건 사실 네. 딱 걸려도 그냥 뽑을 수 있어서 그냥 아 초반은 쉬워요. 아 뭐 이 정도 뭐 이거는 걸려도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잠깐만 형 룰 안 정했어요. 자 룰? 야 우리 좀 높이 좀 해보자. 아 그러면 정식 룰로 정말 정식 룰이 뭐예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세 개씩 따다다닥 이렇게 위대로 그대로 쌓는 거. 아 세 개씩? 오케이. 네.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약속했어. 오케이, 약속해 오케이, 빨리. 오케이. 나 형 못 믿겠어 이제. 아 엄지 아 엄지 찍어. 아 엄지 찍. 아니 도장을 못 찍어. 알았어. 정신 눈. 예. 아, 오케이. 참 약속 좋아하네 거. 오 뺐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정식룰이야. 정식룰이야. 근데 이게 정식이 맞기는 해? 그럴걸요? 그럴걸요? 아 나 왜 이렇게 목이 잠기냐 왜 이렇게. 얘가 좀 비었네. 네 머리 쳐. 아 얘. 뭐요? 아니요. 안 돼 움직인다. 아 괜찮아 무거워서 지금. 잠깐 근데 이쪽 걸 두 개를 빼. 설마. 아 좀 어려운 거 뺍시다. 아 이게 쉬운 거 빼고 그래. 오. 됐습니까? 여기다 또 이거 또 여기 올리면은 네 무게가 있어가지고 오 그럼 저는 어려운 거를 좀 아 형 이거 여러 개 만져보긴 아니 잠깐만 삐삐 땡 레드 카드 잠깐만 아 이거는 작가님 심하잖아요 이거는 뭐요? 경고 그래 고마워요 경고 네 아 이거 심하잖아요 형 형이 건 아 이거 또 빼면은 이게 지금 딱 그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 빼도 돼요? 싶은데 빼도 돼요? 아니 이 라인이 지금 두 개가 빠져 있어서 위험해서 아... 이쪽 반대 거를 이거 좀 딱딱했던 것 같은. 그러면 이거 아 다 근데 딱 아 근데 지금 제대로 다 물려 있어가지고 네, 진짜 쉽지 않아. 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도전을 해서 잘 골랐어. 아예 안 넘어져. 툭! 안 넘어져요. 툭!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야, 가운데다가 안 놓고 거기다 놓냐? 무게 중심 맞춰줬잖아요, 형. 또 만졌죠, 형.
그거 아 에이 작가님 이거 안돼 이거 너무 뛸 거야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없는다 이거 알겠습니다. 하나 정해서 그냥 하면 되죠 작가가 아 심했잖아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쟁가야 알겠습니다 힘든 척 하지 마요 누가 와도 비어 있는데요 예. 어 뭐 아 왜 이렇게 놔뒀냐 좀 제대로 놔두지 아 인성하구나 그... 정말 아 이거 괜찮을까 여기 세 개째인데 이쪽 빼면은 안 되겠죠? 아, 난 모르지. 아, 이거 돼. 무조건 나는 돼. 모르지. 이게 이쪽 어. 야, 아, 진짜 너무한다. 아, 휴. 오, 흔들려. 오. 가운데다 넣지 말라니까. 왜? 아, 형 씨, 아 잠깐만. 어떤 거 할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아, 그... 만지면서 고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딱 집어요. 진짜. 에이. 진짜 딱 집어요. 아 이거 맨 아래 하겠습니다. 맨 아래. 어디? 맨 아래 그 네. 요거. 예. 아 예. 예. 인정합니까 맨 아래 거? 오케이. 걸렸다. 뭐 걸렸다. 아 이거 이렇게 뭐? 오! 톡. 꽝. 톡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 스킬. 아, 오. 아, 큰일 났다. 야, 꽤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빼서 빼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올렸을 때 약간 위험해요, 지금. 오케이. 들어가. 네, 여기. 여기까지. 야, 남자면 아래로 가자. 무슨 소리십니까? 야, 남자. 야, 이거 맨 아래 거 하자. 안 돼. 네가 맨 아래 거면 내가 두 개 뽑을게. 안 돼. 네가 맨 아래 거면 내가 두 개 뽑을게. 요거를 해볼까? 야, 남자답게 하자. 이거를 이번에는 너 네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잖아. 무슨 소리예요? 아, 어. 남자답다라는 이야기지요. 아, 이거 쉽다. 쉬어. 어, 근데 이게 또 탁 하는 것 때문에 뺐을 때 덜컹하거든요. 남자답게 쉬... 합시다. 오케이. 남자답게 합시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야, 너 요즘에 약하냐? 아, 아니, 하스스톤을 많이 하니까 안 되겠네. 아, 남자. 아, 정해요, 형 진짜 이번에도. 반칙하게 없기. 저 그러면 예. 이거 해요, 그러면. 맨 아래 거. 그래. 맨 아래 거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맨 아래 거 하겠습니다. 예. 너 저는 남자니까요. 내가 너처럼 아, 이거는 지금은 아. 쉽지. 아! 짭. 그 위에 게 두 개라. 아! 아! 얘 약간 기울었다 대박. 지금. 야, 맨 안에 이제 하나밖에 없다. 야, 이거 하자, 진짜 인간적으로. 맨 아래서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 말고. 잠깐만, 위에 거를 해야겠다. 어, 야, 그런 게 어딨어. 아, 그거 올렸던 거야. 아, 이거. 올렸던 거라니까? 상관없어요, 형. 무슨 소리세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 예. 아. 와. 으쌰. 오케이. 뭐 좋아, 뭐 그럴 수 있어. 아 원래 젠가가 이런 게임이구나. 저희는 맨날 거의 한 네 개 올렸면은 맨날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아 나 망했습니다. 걸렸어요? 왔다. 저 망했습니다. 야 이거 이거 망했다. 이거 시멘트로 붙여놓은 거 아니야?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야 이거. 이거 누가 투명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야 이거 와 이거 빡빡해가지고 그냥. 야, 얘 같이 움직인다. 얘 있으면 되는데, 이거. 야, 얘 있으면 되는데. 아,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걔 하지 맙시다, 진짜. 아, 형 이럴 때 진짜 사람이면. 툭 치면 나온다니까, 진짜. 뭐? 이렇게 빡 치면은. 대박. 안 돼. 진짜인데? 나 같으면 그렇게 했다. 아니요, 저는 남자답게 합니다. 예. 내가 너처럼 쫌팽이처럼 하지 않아요. 어디서 SNS에서 봤는데 고양이가 고양이가 젠가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뭐요? 어이구 맞냐? 아유. 야 이거 진짜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야 사람이면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야 진짜! 야 아 진짜! 이걸 이렇게 쳐서 뺄까 그러면? 안돼 아, 하세요 하세요 안돼 그렇게 아, 하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아, 하세요 아 형도 반대쪽 거 빼면 되잖아요 반쪽 거 오케이? 인정?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다 올리면 형은 뽑을 아 반대 맞네요 가운데 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해놓고 해요, 형. 남자답게 하겠습니다. 어디? 그거? 네. 그거?
아, 에이 형 이거였잖아요. 뭐야? 아, 엄지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어. 아니 얘 진짜 아! 아 작가님도 그러죠 맞죠? 이상하죠? 뭐 어떻게 해요? 왜 진짜. 오른쪽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두 개 해야 돼? 콱콱콱 그냥 하십시오. 안 밀리는데 갑자기? 이게 안 밀려 하나도. 이거 저번에 그거다. 저번에 여기까지 잘 밀렸는데 아이고 땡 여기 있어! 끝에 가르면서요! 아이거 아니에요! 아 잠깐 삐! 아 이거 진짜 이거네! 야, 둘 중에 뭐 해요? 가운데 거요! 가운데 거 해요. 아유 반칙해요 계속! 저 하나! 저 하나 그 뭐 제안하겠습니다. 뭐요? 제가 돌려도 돼요? 안 돼, 안 돼. 테이블처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까? 예, 예. 안 보여 하나도! 야 진짜 감으로 해야 돼. 이거 절대 안 빠진다. 아 이거 안 나와. 왜 처음에 빠졌지? 저번에도 그랬어. 과감하게 형 쑥 빼고 그냥. 아 됐네 다 빠졌네. 아니 옆에 그 나와. 거... 진짜 미치겠네. 옆에 거 할 거. 아 저 못 빼잖아 이제 빼면은. 손 바꿔도 됩니까? 아 손이 안 닿아 진짜로. 아 일로 와서 해도 뭐. 일로 아니, 와서 하세요. 여기서 네. 할게요. 전 남자답게 하겠습니다. 너처럼 쫌팽이처럼 안 해. 아 무슨 소리야 지금 형이 한 게 있는데. 아우. 툭. 아우. 아우. 아 이거 모양 더 이상하게 만들었어 형이. 괜찮아요. 부실공사입니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 이쪽에서 하나 이제 해야 되는데. 야 난 진짜 아래만 했다. 너처럼 위에 것만 하지 않았. 야 진짜.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인생 편하게 이거. 산다. 야, 진, 아. 스리슬쩍. 와,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걸? 오, 오, 오. 오. 와, 인생 편하게 산다. 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 무슨 말이에요? 아, 전 아래 거 하겠습니다. 너처럼 예, 예. 쫌팽이처럼 안 하고. 야, 안 돼. 아예 안 돌아가. 어, 됐다. 아. 뺐다, 뺐다. 야, 소리 들리냐? 빡빡 이렇게 부벅 부벅 소리 아아 아, 소리 들리네 소리가 나 뻑뻑 소리가 아 진짜 갔다 아. 이거는 들어가십시오 어? 아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성도 챙기고 실력도 챙기고 갑시다 아래 합시다 아까 내가 못 뺐더라 아래 합시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래 합시다 아. 야 이거 아. 아 왜요? 어이구 형 근데 진짜 위험하다 이제 전 아래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아래 하십시오 아 진짜 인성 전 아래 합니다 그렇게 빼시겠다고요? 네 예. 에이! 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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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뻑뻑해 어우 뻑뻑해 형 그만하시죠 이제 간다! 인성도 챙기고 실력도 챙기고 간다! 아우 안 빠져 퉁! 아우 안 빠져 퉁! 퉁! 아! 아 인성도 챙기고 실력도 챙기고 어? 안 해봐 지금 진짜 뼈만 남았다 야 뼈만 남았어 아 이제 진짜 조금만 흔들려도 가 아 그래도 이 두 개가 있어서 좀 다행이네 다음 거는 야 안 해 내가 다 했어 너 뭐 하냐 아 저도 안 했어요 이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형 아까 이거 만지는 거 다 원래 이거는 안 봐줬으면 바로 탈락이었어요 야 이거 근데 쟁가 오래 간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봤어 형 봤어요 저 뭐요 이게 네 가운데 거 쑥 밀면 그냥 쑥 빠집니다. 야, 오! 야 진짜 아 예. 잘 보인다. 너무한다. 근데 잘못 뺐다. 반대에서 밀걸. 어우 예.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왜 형이 먹었네. 하는 거. 돈가스 먹었죠 돈가스 형. 돈가스 먹었네. 아니 왜 먹었으면... 내가 할 때는 그럼 왜 이 형이 막 만질 때는. 너무하잖아. 어, 저 이거 위험하다. 야 약 좀 끊어라 이게 바들, 뭐니. 바들바들. 오! 와, 오! 오! 됐어 됐어. 오! 저는 아래 거 갑니다. 가시죠? 저는 예, 아래 저는 거 아래 거 갑니다. 아유, 남자가 바꿔도 됩니까? 아니, 안 돼요. 남자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아. 됐다, 됐다. 뺐다, 뺐다, 뺐다. 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30분 더 가요. 오. 야, 대박. 아, 이게. 저도 아래 거 가겠습니다. 그럼. 아래 거 갑시다. 봤는데 예예예 예, 예, 예. 가운 이 줄 합시다. 지금 이 이 줄이거든요. 네. 여기에 가운데 건지 옆에 건지 빛이 잘 안 세서 봤어요 형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 봤어요? 봤어 봤어 봤어. 아, 봤어요? 눈 맞췄어 방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야 요거야. 아 걔예요? 예 요거예요. 어? 걔 맞아요? 눈 봤는데 왜? 걔 선글라스. 잠깐만. 아 큰일 났다 이번에. 야 됐다 됐다 야 이거 됐다. 와 큰일 났다. 야,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리다! 아, 손 바꾸고 싶다. 오! 우와! 됐어, 됐어? 야, 너 왜 돌리냐? 야, 왜 데려가냐고! 얘, 아, 얘가 따라오는 거야. 왜 납치를 해? 얘 따라왔어. 야, 적당히 좀 해라, 좀. 아이!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야! 와, 나 미치겠네. 아, 형, 근데 의외로 튼튼해. 지금. 살짝 흔들리는데 튼튼해요. 전. 아래 거 가시죠? 아래 가겠습니다. 같은 거? 옆에 거? 네. 어? 아, 저거였어? 저게 비어 있었어? 오! 오! 위험. 오. 이제부터 계속 아래 거만 하기? 아니 뭐 아래 페이스로 계속 빼기? 아 진짜? 해요. 그럼 저 위에 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예. 예. 저는 이거 아래 거 합시다. 아 그건 좀 아니다. 아이. 이것도 형 위험해요. 어어어어 큰일 났다 형에게 좋은 정보를 줘버렸다 그쵸 얘요 아 안돼 이거 너무 쉬워서 예 이걸로 오! 이거 너무 쉬워서 이걸로 할게요 이거 빠르게 빠르게 가죠 저도 쉬운 거 봐서 오케이 이거 됩니까 세 칸 아래 허 아 좀 세트장 뚫겠는데 잘 봐. 야 이거 얼마나 쌓는 거야? 이거다. 아 이거 아닌가? 손 대요. 가운데다 가운데 거 이거. 아 가운데 실패하면 망하는데? 네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옆에 거를 아 망했네요? 걸, 걸렸다 걸렸다. 됐어 됐어 됐어. 빠르게 그냥 아 이거 과감하게도 될 것 같아요 형. 은근히 튼튼해서 튼튼해서 야, 그 위에 있는 친구는 좀 어때? 안부가? 에? 어어 어. 뭐? 뭐야? 오! 야야야야야야야 아! 와! 망했다! 와! 아 망했다! 이제는 위험해요 형 약간 야 이거 진짜 이제 끝이다 젠가 대회야 여기? 야 전국 젠가 대회 나왔네 5 4 3 뭐하는데? 2 1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형 지셔도 되잖아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이제 0인데 저 하나 딱 찍어요 또 이 형 반칙해요 저 아래 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아, 그거 이거 할까 그냥? 아 만지지 말고 딱 집어요 뭐 할지 손으로 딱 집어요 아아 그거 네 그거 아 잘 봤네 잘 봤어 야 이거 너무 야 너무 올린다 야 잘 봤다 잘 봤다 와 대박이다 이거 우와 아, 됩니까 그거? 약간 허술한데 뺄 때만 오! 아 제발 넘어뜨려줘 우와 우와 야 이거 언제까지 올리는 거야 끝까지 하겠는데요? 아래 거 하겠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는 끝납시다 으아! 아.
내렸다. 야, 빡빡하다. 툭. 오. 와, 이거 진짜. 하, 진짜 대박이다. 야, 우디니. 요거다. 아, 이거 세 번째 거네. 아, 못 빼네. 아. 와, 다 맞물렸어. 야,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어, 괜찮아. 아, 예, 할 거야. 예. 무조건 할 거야. 어디야 이거? 어, 됐다. 어, 아니다. 안 됐다. 우와, 야, 이거 끝났다. 야,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났다. 됐어, 됐어. 뺐어, 뺐어, 뺐어. 오! 끝났다, 끝났다. 뺐어, 뺐어, 뺐어. 됐어, 됐어, 됐어. 우와! 야! 우와! 우와! 야, 말도 안 돼, 이거! 아, 심장? 와!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우와! 아래 거 하겠습니다. 장렬히 산화하겠습니다, 제가. 됐다, 됐다. 살았다, 살았다. 아! 으아이! 으아! 이게 뭐야? 야, 대회 아니야? 야, 이제부터 새로운 세워. 와, 장난 아니야. 어, 이거 빠진다. 아, 이런. 쑥 빠지네. 아, 근데 이거 놓는 것도 이제. 어, 놓는 건 괜찮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젠가야? 와, 간다, 형! 진짜 갔다! 잘 가요. 와! 흔들린다, 흔들린다. 으아! 야, 아니, 좀... 위에 머리가 흔들려. 좀 닥쳐줘. 가분수야, 지금. 가분수. 아, 위에 거 빼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위에 거 빼야 돼요. 와, 진짜. 대박. 위에 거 빼야겠다. 안 되겠다. 와, 이게 뭐야? 야, 아, 아래 거 하자. 아, 이건 쉬운 거니까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왜 네가 쉬운 거를 해? 어, 반대편 거 하십시오. 여기. 오, 어, 이제 놓는 것도 흔들린다. 저는 아래 거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아래 거 하는 거 원하실 거야. 그거 굉장히. 너무하잖아, 이거. 아니, 힘든 척 하지 마요. 완전 슬슬 빠지잖아. 안 빠져, 하나도 안 빠져. 에이. 아, 이거 넘어지겠다. 어? 갔다. 진짜 안 빠져서 하는 얘기야. 에이, 그냥 툭 빼면 빠, 으아. 아, 큰일 났네. 으아, 돈다. 야, 이거 봐봐. 나무가 파여 있어서 진짜 아예 탁 하면 된다니까. 아니, 나무를 봐봐. 왜? 나무가 파여 있어서 저항값이 생겼어. 여기 위에 봐봐. 저항값이래. 진짜로. 톡 치면 돼요, 형. 너 건축 해봐서 알잖니. 어, 아이고. 이거 봐봐. 나무 봐봐. 나무가 이겼어. 나무가 파여 있어 가지고 계속 걸려. 와, 아, 이거 진짜 이거 미쳤다 이거는. 장난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두 턴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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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해도 되는 거예요? 되죠. 세 칸 안에. 말 걸지 마세요. 와,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야, 이거 미쳤다. 형, 우리 젠가 대회 나가시. 우와. 누가 여는데? 네가 여냐? 자, 아래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지더라도 멋진 승부. 예, 예. 됐다. 와, 이거 머리가 진짜 무거워 지금. 와, 완전 대두. 아래 뼈대만 남은 거 봐. 와. 어, 야, 이거 왼쪽에 올렸었어야 돼. 와, 이거 이제 여기는 뺄 수가 없어. 여기 빚이 안 세요, 여기는. 아래 거 하자, 아래 거. 아, 형 이거 하자. 하나도 꽉 껴 있는데 지금? 야, 이런, 야, 이 젠가 이게 뭐냐? 아, 이것도 형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빈틈이 없어요. 그냥 빼겠습니다. 해봐. 이거 뺄게요. 아, 왔다. 야, 야, 갔다 이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근데 진짜 딱딱하다. 너 빼면, 우와, 야, 아래 들렸다. 아래가 이렇게 꺾였어. 나만 느낀 거 아니죠, 지금? 꺾였어, 아래가. 약간 떴다 내려온 것 같은데. 맞아. 이게 뭐라고 힌트 하나 없겠다고. 와우! 됐다. 이게 뭐라고! 왔다! 됐다! 끝났다! 아, 이겼다! 이거는 나의 승리다! 이게! 아, 이거 남은 거 봐봐야지, 장.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아, 위에 것만 남았어. 내가 만약에 하나를 빼면, 내가 이길 것 같기는 해다. 하나다. 하나의 모든 걸 건다. 나 젠가 이렇게 오래 해본 적 처음이에요, 지금. 살면서. 좋은 승부다. 라이벌. 아, 진짜 이거. 재밌다. 고고. 아래 거? 오케이. 에이, 형 만졌죠, 지금? 안 만졌어. 갑니다. 아래 거? 내가 오케이. 봤을 땐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아. 기가 막혔다. 잘 뺐다. 와, 아, 잘 봤다. 엘리베이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더 이상 빼면 안 되고 빼면은 이쪽에서 빼야 되는데 아, 나 왼손을 쓰기가 싫어서 오른손으로 빼야지. 이거 빼겠습니다, 이거. 네. 가운데 건가요? 오, 뭐야 이거? 승승판이잖아. 아. 끝났네요. 더 이상 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와, 올리는 것도 이제 흔들려. 이게 뭐야? 이거 칠판 위로 넘어왔어요, 지금? 분명 젠가 그 통 어디, 이게 통인가? 그 원래였던 높이가 예. 이만큼이면은 비교 짤, 예. 이 정도 올, 거의 지금 반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거? 아, 안 된다. 이거 해도 됐나요? 색! 이... 색! 아! 여기 1, 2, 3 여기서부터 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 아래 거 하겠습니다. 뭐 빼게요? 아래 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 예, 그거? 네. 에이 형, 그거는 이제는 끝낼 때가 됐어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어, 뭐야, 잘 빠져? 아, 안 빠져. 거의 야, 움직이지도 않아. 야, 이거 또 뺐다. 아. 아우, 걸려. 됐다. 와. 대박. 간다, 여기서 간다. 툭 떨, 살짝 넣어야 돼요. 우와, 흔들린다. 대박 사건. 오, 깜짝아. 야, 대박 사건이다. 이게 뭐냐, 이게. 요거? 저도 그러면 이쪽 거, 아래 거. 우와! 형, 요거. 제발 좀 넘어뜨려라 이제 좀. 이거 원래 이렇게 제발. 원래 이렇게 딱딱했어요. 여기? 몰라요. 야, 근데 그거 빼면 넘어진다. 자세를 잘못했어. 내가 봤을 때 97%의 확률로 네가 앉아 있는 위치로 넘어져. 내 얼굴로 떨어지나? 네 얼굴 말고 네 의자 쪽으로. 절 믿어도 좋습니다. 아, 망했다 이거. 야, 아래가 야, 딸려온다? 야, 아, 설마,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빼면. 형, 지금 흔들리는 거 보여요? 되게. 우와! 우와! 야, 아니야. 이거 빼지 마. 제발 부탁 좀 하자, 형이. 형이 돈 줄게. 지금 봐. 야, 이거는 자존심적으로 이기고 싶다.